자, 태희님, 네. 어디서부터 찍어줬으면 좋겠어? 아니, 존댓말부터 아는 것 같아요. 안 찍어준 것 같아요? 네. 호흡자리랑? 그래요, 그거를 뭐 그 어렵겠어요? 그거를 그러면 찍고 갑시다.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저기 봐요. 횟수를 거듭할수록 좀 심도 있는 그래야죠. 저기 봐요. 그 수업이 되어야 하겠지요. 더 섬세하고 심도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자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고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태희님 그게 타당해요. 자, 어디죠? 전전반출. 예. 전전반측. 하고 전전반측. 그리고 반측하고서 소리가 막히니까 저기 막 그리고 뒤에 쉼표가 왕창 나오니까 따로 그 앞에 숨 쉴 필요 없어요. 전전반측. 즉 끌지 말아요. 즉 하고 이미 소리 자체가 막히잖아. 기억자로 막히는데 즉 걸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하면은 소리를 질질 끄는 느낌이 있고 리듬감이 덜해요. 전전반측 시작. 전전반측 잠못 이 이루지 못해서 못 뒤에서 끊으면 돼. 잠 못 이루지 시옷도 막힌 소리야. 받침으로 시옷이 나오면 막혀요. 막히는 것을 잠 못 이루니 하면은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깔끔치가 못하고 그 초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 못 이루지 시작. 잠못 이루니 오제니 하고 빨리 숨을 거기서 쉬어야 돼. 잠못 이루니 호제 호전몽 뒤에 몽을 해야 되니까 호제몽을 여기까지 끌어줘야 돼. 시작. 잠못 이루니 호제어몽을 꿀 수 있나. 그러니까 저기 호전몽을 뒤에서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꿀 탁탁 거기를 힘있게 낚고 채면서 이렇게 타루를 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제어 몽을 꿀 수 있나 시다. 호제어 몽을 꿀 수 있나 끊고 손가락 꿀 수 있나 하지 마. 꿀 수 나 적당히 끌어. 손가락에까지 쭉 뻗어야 되니까 거기서 꿀 수 있나 적당히 끊어. 손가락에는 반드시 끊어줘야 돼. 뒤에 피를 내야 어떻게 할 거야. 안 끊어주면. 그렇죠? 아무리 호흡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으되 소리가 다이내믹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순간에 파도 치듯이 어떤 순간에 힘을 더 팍 이렇게 해줘야 될 때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끊어줘야 돼. 숨을 아껴서 손가락에 빌어 걸래요.
피를 내어는 한 호흡에 가야 돼. 저 숨 다소 가쁜 듯이 그렇게 해야 거기서 그 저기 음악이 짬지게 되는 거야. 손가락에 시작. 손가락에 피를 내어 사 내어 뒤에 꼭 쉬어야 되지. 내를 내어 그치 끊어 빨리 사 거기서 짧게라도 쉬어야 돼. 왜냐면 사정이 또 길잖아. 사정으로 한 호흡에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시작. 사정으로 로 뒤에서 끊어. 편지호고 사정으로 다시 시작. 사정으로 편지 허고 또 끊어. 거기 허고 하고 쭉 끊지 말고 끊어요. 허고 그렇게 사시작. 사정으로 편지 허고 쉬어. 간장 뒤에서 끊어야 돼. 시작. 간장 썩은 썩은 하고 뒤에서 살짝 끊어 빨리. 썩은 끊어줘요. 눈물로 눈물로 로 뒤에서 또 끊어. 임화상을 임화상을 한 호흡에 가야 되니까 거기서 그 앞에서 저 눈물로 에서도 끊어야 되는 거야. 응? 임화상을 시작. 임무화상을 거기 끊어야지. 그려볼까 거기도 끊어. 다 끊어. 볼까 하고 뒤에 이렇게 한 장단이 끝나는 데서 길게 빼면 안 돼요. 꼭 한 박 이상 쉬어주세요. 길게 끌지 마세요. 임무화상을 그려볼까 끊고 시작. 임무화상을 그려볼까 끊고 이 화일지 춘대우로 춘대우로까지 해서 로 뒤에 끊어야 돼요. 이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뒤에서 거기도 숨을 쉬어야 돼요. 왜냐면 뿌렸으니까 높잖아. 높고 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눈물을 뿌렸으니 이 눈물 해주려니까 시작. 내 눈물을 뿌렸으니 네 뒤에도 빨리 쉬어야 돼. 그 한 장단이 끝날 때는 빨리빨리 그 뒤에서 살콩살콩한 이 숨을 쉬어야 돼. 그게 빨리 끊고 쉬는 거야. 내 눈물을 뿌렸으니 이렇게 시작.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우물령 뒤에서 끊어야 돼요. 령 뒤에서 한 호흡에 가야 돼. 시작. 야우물령 다한 해도 안 하고 그 이렇게 다 끓은 다음에 거기서 끊어줘야 돼. 뭔 말인지 알죠? 다 우리는 숨을 몇 토막을 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기 안 나게 티 안 나게 몇 토막씩을 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긴 소리를 8시간씩 9시간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토막을 자주 치기 때문에. 근데 티가 안 나니까
이렇게 긴 것을 이렇게 한다. 한마디만 해도 죽겠는데 그런다. 그거는 자기들은 호흡을 어디서 전략할 줄을 모르니까 막 호흡을 마구 난발하니까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금방 소진된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소리하는 사람들은 노래는 호흡이 생명이에요. 그게 에너지야. 에너지원이야. 그러니까 자주자도 토막을 쳐주란 말이야. 그리고 계속 기를 보충하는 거야. 호흡으로. 그러니까 야구불령 다한 장성우 그리고 장성우 하고 붙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두 토막을 그 사이에 쳤어요. 그러니까 총 세 토막이 된 거야. 야구불령 시작. 야구불령 다한 장성우 반드시 뒤에서는 한 장 나간 날 내 숨을 쉬어주는 거 알죠? 빈만 많이 와도 빈만 하고 거기서도 끊어줄 수 있어요. 이어도 되고 끊어도 돼요. 그러나 끊어주세요. 빈만 많이 와도 이렇게 돼야 되니까 많이 온다는 것은 양적으로 수적으로 많은 것을 표시할 때는 음성도 똑같이 이면에 맞게 풍성하게 내주는 거예요. 음량이 풍부하게 그것이 이면에 맞는 소리예요. 그것을 이면을 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빛만 많이 와도 이렇게 해야지 비가 많이 오지. 빛만 많이 와 그게 많이 오는 거냐고. 우리가 말할 때 많이 왔어 비가 이러잖아. 그럼 소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빛만 많이 와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빛만 시작. 빛만 많이 와도 그리고 도고 이거 끊어줘야 돼. 도 끊어이 도 임버거 생각 시작. 이먹어 생각 녹수부고용 녹수 하면서 붙이면 안 돼. 기억자가 있어서 이미 끊어졌어. 그 끊어져 버린 걸 왜 자기가 그걸 녹수 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게 아주 서투른 소리인 거예요. 자, 여기서 유성음 무성음 딱 막힌 소리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이 음운학적으로 그것이 시와도 상통하고 저기도 상통해. 유성음이 나오는 자리 그런 데는 이어지고 막힌 성음 막힌 글자가 나온 데는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시를 읽어도 그냥 읽어도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운을 탄다고 하지요. 그게 되는 거예요. 운율을 탄다 하죠. 마찬가지예요. 소리는 노래는 더 하겠죠. 그럼 막힌 데서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에? 막혔는데 자기가 똑쑥 이러면 안 돼. 수부고용 녹을 끊고 수부고용 하고 위에서 또 끊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시작. 녹 수부고용 연캐는 그래야 연이 풍성한 소리가 나오죠. 연캐는 해서 연캐는에서 또 끊어 는 뒤에서 연캐는 세련조화. 자, 아홉 번째 박이 굉장히 소중한 박이죠. 연캐는 하면서 탁 여기서 막아줘. 힘을 받으라고. 그게 우리도 그때 소리를 끊어버려. 연캐는 세련조화. 얼마나 리드미컬 하냐고. 시작. 연캐는 세련조화. 와 거기서도 얼른 살짝 뒤에 와 뒤에 살짝 숨을 쉬어야 돼. 체련조화 시작. 체련조화 체룡 어서오세요. 체룡망체여부 체룡망체여부는 으 뒤에서 밖에 못 끊어. 체룡이 유성음이잖아. 동그랗게 이응이잖아. 이응인 게 뭐야? 이어지는 소리잖아. 거기서 끊어버리면 안 돼. 체룡
멍청망치 여부시다 새롱망치 여부 뽕따논에서 또 끊어 뽕따논 시작 뽕따논 눈 뒤에서 끊어 여인네들도 토 뒤에서 또 끊어 낭군 생각 각 뒤에서 끊어야 돼 낭군 생각을 하도 끊을 데가 없어 낭군 생각 일반이라 똑같이 다 해야 돼 라 뒤에서 끊어야 돼 시작 일반이라 날 보다가 는 눈 뒤에서 끊어 시작 날 보다가 는 적은 팔자 자 뒤에서 끊어야 돼요 적은 팔자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거기서 내려놓으면서 짐을 지었던 것을 팍 내려놓듯이 탁 내려놔 적은 팔자 시작 적은 팔자 그렇죠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니 뒤에서 시작 옥문 밖을 못 나가니 요런 데는 소리를 숨을 죽여야 돼 옥문 밖을 못 나가니까 어때? 답답하지요 답답한데 뭔 기운이 그렇게 성해서 옥문 밖을 못 나가니 이렇게 할 순 없잖아 옥문 밖을 못 나가는 게 답답해 그 생각을 하고 답답하게 옥문 그리고 슬프게 옥문 밖을 못 나가니 시작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뽕을 따고 해서 끊어줘 그 뒤에서 뽕 따고 싶어 그 말이 뭐야 영캐였나 뽕을 따고 영캐가 뭐야 임을 보고 싶은 거야 임 보고 싶은 거야 뽕을 따고 영캐였나 임 보고 싶어 죽겠잖아 그러니까 뽕을 자기 보고 싶어 이 말이야 그거를 은유적으로 말한 거야 뽕을 따고 연캐려나 시작 뽕을 따고 연캐려나 연캐려나 뒤에서도 끊어줘야 되지요 뽕을 따고 뒤에서도 끊고 연캐려나 뒤에서도 내가 만일에 여기는 좀 질렀다가 끊어 시작 내가 도련님을 해서도 을 뒤에 끊어줘야 돼 거기 막 이어서 막 소리 지르면 안 돼 도련님 말 못 보고 도련님 말 못 보고 그 뒤에서 얼른 끊어줘야 돼 장단 저기 뭐야 여유는 없지만 살콩살콩하니 다 끊어줘야 돼 옥중고 옥옥원희 이 뒤에서 끊어야 돼. 이거 하나도 끊으면 안 돼. 옥중고원희 되거든면 뒤에서 끊어야 돼. 되거든면 옥중고원을 한 번 더 손을 봐야지 안 되겠어. 저기 안 이쁘게 하는 회원님이 있어. 옥중고원희 시작 옥중고원희 그렇지 그러니까 옥중고원까지는 다 이뻐 누구나 다 이쁘게 했어 이 힘이 달리겠지만 한 번 더 동그랗게 그리면서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식임을 하고 내려와야 돼 타로를 쳐줘야 돼 옥중고원희 마지막에 이 요놈을 해줘야 돼 마지막 죽는 힘을 다해서 짜내야 돼 시작 옥중고원희
거기에서 옥중 고은이 그렇게 막 힘을 막 써서 막 하고도 숨을 반드시 쉬어줘야 돼. 그 숨 쉬는 게 중요해. 그러거나 퇴거면 시작. 퇴거면 퇴 끊어주고 무덤 근처 시작. 무덤 근처 선난 나 선난 뒤에 끊어줘. 선난 나 문원 시작. 선난 나 문원 사 그 는 뒤에서 또 끊어줘야 돼요. 상사모기 상사모기 뒤에서 끊어. 상사모기 될 것이오 될 것이오 끊어줘. 뒤에 될 것이오 뒤에 충분하게 끊어서 숨을 확보해야 돼. 무덤 앞에 뒤에서 끊어야 돼. 시작. 무덤 앞에 인나간 돌은 인난 돌은 은 뒤에서 무덤 근처? 예. 무덤 근처 아까 아니 근처 했는데 왜 그래요? 무덤 근처 안 했어요. 했어. 했어요. 무덤 근처 뒤에 숲 끊고 선난 나무는 뒤에 끊고 선난도 끊어. 선난도 끊어. 뒤에 선난 뒤에 끊고 나무는 뒤에 끊고 상사목이 그 저기 이 뒤에서 끊고 될 것이요 요 뒤에서 끊어. 그렇게 가르쳐서 벌써 자기가 어디에 다른 거 하느라고 저기 막 잠깐 정신이 팔린 거예요. 무덤 앞에 앞에 뒤에 그러니까 무덤 앞에 그 애 뒤에 끊어. 시작. 무덤 앞에 인나한 돌은 돌은 뒤에 은 뒤에 꺼내야 돼. 시작. 인나간 돌은 망부석이 망부석이 이 뒤에서 꺼내야 돼요. 시작. 망부석이 될 것이 것이니 이 뒤에서 좀 충분하게 좀 쉬어줘야 돼. 생전사 후 뒤에서 끊어. 생전사 후 이 숨을 쉬어. 마지막 이의 마지막 그 구간에서 숨을 딱 쉬어줘. 이완통을 을 뒤에 빨리 숨을 쉬어야 돼. 완통을 시작. 완통을 알아주리가 알아주리가는 최대한 빼. 이제 뒤에서 크게 이제 숨 전략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외장처 시작. 알아주리가 그러고는 숨을 쉬어야겠지. 왜냐면 너희들은 또 질러야 되니까 너희들은 하고 란 뒤에서 숨을 쉬어야 돼. 란 뒤에서 요것이 요령이야. 너희들은 말이냐 그래야 말이냐를 또 올 거 다녀. 말이냐 시작. 말이냐 뭐냐 뒤에서 얼른 또 쉬어. 누이뜨란 네? 빠졌어요. 누이뜨란 숨을 쉬고 말이냐 시작. 누이뜨란 말이냐 방송 통곡의 뒤에서 끊어야 돼. 방송 성에서도 그 뒤에서 끊어야 돼. 방송 통곡 왜냐면 통곡을 마지막
살해야 되고 점을 찍어야 되니까 방송 통곡 의에서도 또 끊어 의 뒤에서 울음 먹어 운다 시작 울음 먹어 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요 한 30년, 20년 세월을 전략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기 뭐야 전략해주고 아껴주려니까 이런 것을 하네요. 이런 건 자기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절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숨자. 특히나 초자한테도 그렇고 중자한테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기가 명인이 될 즈음에 선생님 앞에서 배울 때는 자기가 알아서 터득해요. 선생님 하는 거 가만히 보면서. 선생님은 절대 여기가 숨권역이라고 일러주지 않아요. 어떤 선생님도 여기서 숨 쉬어라 일러주는 선생님은 나는 이제까지 내가 그 명 저기 봐야 인간문화재 그냥 대국창을 다 내가 못 남자 통틀어 배워봤지만 안 말씀해줘요. 말씀해주지 않아요. 숨자리 말 안 해줘요. 자기가 알아서 끊죠. 너 그러다 죽는다. 왜 이렇게 느리 빼 끊어 끊어. 그냥 그렇게만 말해요. 여기서 숨 쉬어 그렇게 아니라 너도 그러다 죽는다. 자자자자자 죽네 죽어. 끊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어디서 끊어야 돼요. 자기가 터득해요. 그렇게 하니까 죽지. 그렇게만 말을 하지. 어느 자리에서 숨을 끊어라. 이렇게 절대 말씀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스스로 터득해야 안 잊어먹거든요. 너 여기서 숨 끊어라. 절대로 안 끊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시창청음, 코로이 분겐 다 배우거든요. 저기 봐야 서양 음악을 할 때도 성악을 할 때 장단 그러니까 장단이라 두 마디 단위가 한 동기거든요. 한 동기에 커머 자리가 들어서려면 한 동기에서는 반드시 거기까지는 가야 돼요. 한 마디에서는 안 돼요. 두 마디 자리에서 반드시 이게 코머가 가고 그다음에 지르기 전에 높은 음 나오기 전에 해야 되고 긴 음 나오기 전에 해야 되고 뒤에서 끊어야 되고 다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코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해요. 그 성악을 이렇게 악보를 보고 하는 훈련을 아무도 그 호흡을 지키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소프라노니 뭐 엘토니 뭐 해갖고 성악 진짜로 그 성악 전공하는 애들 외에는 안 지켜요. 우리 음대는 모든 공통 일반으로 코르빈관 해요. 국악과든 일반 서양음악이든 기악이든 다 똑같이 코르빈관 해요. 악보를 보고 노래 부르는 걸 다 해요. 서양 그저 악보로 하죠. 시창청 악보로 그게 코르빈관이에요. 그걸 하는데 하나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성악하는 애들 외에는. 그리고 우리 판소리 하는 애들도 다 배우는데 하나도 안 지켜 걔들도. 걔들이 호흡이 길거든요. 엄청 길어. 어리석은 애들이 다 대학을 올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호흡이 좋아. 그러니까는 죽기 살기로 저기 하늘이 노래지도록 그냥 막 질르면서 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런 애들이 빛을 못 봐. 영년 애들은 다 그 끊으려는 데서 다 끊어. 영년 애들은요. 알아서. 근데 그러지 않은 애들은 미련하게 내가 죽냐. 선생님이 죽어. 내가 죽어. 막 지가 막 질면서 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국은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보면은 빛을 못 봐요. 내가 본 바로 그 악보를 잘 지킨 학생들이 잘하게 되고 콩쿠르에서도 입상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줬을 거예요. 해봤자 네가 죽을 듯이 힘들면서 해봐야 네가 터득하지. 그러면은 너는 저기 뭐 이거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하고 안 해줘. 자기도 뭔 선생한테 배워봤겠지만 호흡 여기서 숨 쉬라 일러줘. 택도 없지. 뭔 숨 쉬라고 일러줘. 나는 뭐 그 사람들의 스승한테 배웠어도 안 그러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단지 세박에서 들어가라 그런 말을 하는데 숨 쉬라고. 여기서 숨 쉬라 이거는 그거는 아마 내가 처음으로 저기 뭐 공개 석상에서 대중교육을 통해서 내가 처음으로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꼬랑지가 막 이어가서 이상하게 소리들을 그렇게 끊지를 못하고 그냥 질렁질렁질렁질렁하게 막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숙대머리는
한결 그렇지. 격상될 거예요. 왜냐면 호흡만 제자리에서 끊어도 그렇죠. 거기서 호흡이 끊어지면 저기 당연히 그 자리는 약해지잖아요. 호흡을 놓는 자리는 약해져요. 그래갖고 약해지고 그 놓았다가 숨을 채워서 하는 데는 당연히 강하게 나오잖아요. 숨을 머금었다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갖고 탁 해서 새로 쉬었다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강해지죠. 그러면은 호흡만 가지고도 다이내믹이 생겨요. 강약이 생기죠.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해서 막 여기는 굵게 하고 여기는 좀 약하게 하고 성음을 그게 성음이라 하죠. 그런 거를 하려고 막 하면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다이내믹이 생겨요. 어디는 강하고 어디는 약하게 어디는 역동적으로 이게 생기게 되고 어디는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딱 끊어져 탁 나오고 이런 게 생겨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대중 속에서 저기 뭐야 한결 저기 뭐야 음악다운 음악을 감상하고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요. 다른 저기 뭐야 저기 뭐 저기 그 저기 뭐야 유튜버들 유튜버 저기 유저들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금강산 타령을 짧게 하고 우리 본섭으로 들어가요.